우리나라 유일의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3년 5개월 만인데요. 기초과학 연구, 산업계 지원 등 다목적 연구로의 임무 수행에 나섰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7월 가동을 멈췄던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19년 동안 가동 3000일을 돌파했지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내진 보안공사와 안전점검 등을 거쳐 3년 5개월 만에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내진 보안공사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각 계통들 정상 운전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점검들 다 마치고 규제기간의 검사도 다 끝나고 해서 지금 정상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하나로는 열출력 30메가와트급 고성능 연구용 원자로로 전방이 다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산업용,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해 국내 수요의 70%를 공급하는 등 그동안 천여 개 기관에서 8천여 명이 하나로를 이용해 각종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 재가동에 따라 방사성 동위원소 공급과 산업계 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중성자를 이용해 단백질 구조 등을 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 장치는 물론 냉중성자 연구시설은 나노와 바이오 등 각종 연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약도 있었고 이제 비용도 많이 들었을 텐데 저희가 이제 하나로가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니까 그러한 이용자들이 다시 하나로로 돌아와서 국가 거대 과학 연구 시설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5년 2월 8일 첫 운전을 시작한 하나로. 기초과학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로 우리 곁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